코리아 그랜마라고 알려진 인기 유튜버 박막내 할머니가 할로윈 데이를 기념해서 애니메이션 하울의 움직이는 성에 소피로 변신했습니다. 박막내 할머니는 미국은 가보지도 않았는데 할로윈 데이를 다 챙겨보네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습니다. 오늘의 화제 영상 같이 보시죠. 이 뒤에 베개는 호박 같은 것이 보이대? 뭐 호박 줄렁줄렁 왔네? 유명한 일본 영화야. 하울의 움직이는 벼? 움직이는 성. 하울의 움직이는 형. 용병안에 무시 또 까들어. 그거 나오는 여자. 박막내 할머니의 변신은 소피의 헤어스타일과 흡사한 가발을 쓰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. 이어서 박 할머니는 파운데이션을 얼굴에 바른 다음 아이브로우를 이용해 소피처럼 눈썹을 하얗게 칠했는데요. 또 팬이 선물해준 갈색 아이브로우 눈썹에 포인트를 주고 얼굴에 진한 주름까지 그렸습니다. 깠어, 회색으로. 테두리는 또 까네요. 여기가 없네. 만화 같아요? 갑으로. 근데 이거 드라이버야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꼬지기로 파야 되냐? 편 고마워요. 잘 쓸게요. 나는 맨 처음에 드라이버인 줄 알았어요. 돌아버리겠네. 친구들한테 장난쳐봐야 했었다 갖고 와서. 그런 다음 박 할머니는 소피의 커다란 코를 표현하기 위해 특수 분장용 코를 자신의 코에 씌웠는데요. 입술을 묶고 섣부담만 나왔어. 응. 이가 없어요? 언니 이빨 좀 해야 쓰겠어. 나 코가 예뻐서 안 돼. 분장은 안 돼. 그러니까 이걸로 써야지. 나는 코는 예뻐. 가발과 화장, 특수 분장 등으로 완벽하게 소피로 변신한 박막내 할머니는 커다란 밀짚 모자를 쓰는 것으로 분장을 마무리합니다. 예, 박 할머니 손녀는 마음에 드냐고 묻자 박 할머니는 특유의 시크한 말투로 마음에 들긴 뭐가 마음에 드냐며 타박합니다. 마지막으로 박 할머니는 애니메이션 하울의 움직이는 성의 명대사를 따라했는데요. 다소곳한 목소리로 소피를 흉내내는 박할머니의 모습이 보는 이들에게 큰 웃음을 선사했습니다. 하울이 안 하래요. 마음도 안 돼요. 악마는 물질을 자기가 하나 살 거예요. 만약 여러분이 무심코 탄 엘리베이터에서 이런 풍경을 마주한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?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타려고 기다렸던 커플이 화들짝 놀랍니다. 이 건장한 남성들도 얼굴이 굳고 가슴을 쓸어내리는데요. 한 평도 안 되는 이 좁은 공간에서 수상한 사람이 깜짝 음악 공연을 펼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. 사실은 한 영상 예술가가 공포 영화 할로윈 시리즈의 살인마 마이클 마이어스로 변장을 하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장난을 벌인 겁니다. 느닷없는 엘리베이터 풍경에 어리둥절했던 시민들. 분노나 짜증을 낼 법도 한데 금세 호기심을 보이며 받아주는데요. 처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을 때와 달리 한층 즐거운 표정까지 짓습니다. 적막한 분위기를 깨고 할로윈 데이, 색다른 재미를 선물한 엘리베이터 소동. 시민들의 반응을 보니 대성공입니다.